쌀쌀한 날씨에는 그리고 퍼석퍼석해진 얼굴에는 수분크림이 필요하고요. 또 지친 일상에 퍼석퍼석해진 마음에는 바로 오늘 나오신 이분의 노래가 아주 효능이 좋습니다. 배의 노래가 귓가에 울려 퍼지면요. 우리 마음이 촉촉하게 수분을 머금게 되죠. 최근 여기저기에서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곡 별이 지다의 주인공 마음의 수분 미스트 휘성씨와 함께 일요야설 무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일요 야설 무대 휘성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일요 야설 무대.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뵈요.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네, 실제로는 네. 처음 뵙죠. 어, 저 제가 더 떨리네요. 예? 네. 예쁘게 생겼나요, 제가? 아니, 오늘 예. 스모키 화장 같이 아, 예. 눈화장을 하고 오셨어요. 예, 어쩌다 이렇게 화보 촬영이 있어서 아 그것 때문인 거죠? 예. 혹시 뭐 저를 향한 뭐 또 다른 무슨 뭐 분홍색 마음 이런 건 아니었죠? 아 네 뭐 그런 걸 뿌리고 다니진 않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저를 이렇게 오는데 야 혹시 나에 대한 어떤 연정이 있었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죠. 아, 예. 대놓고 꼬시진 않았어요. 아 대놓고 꼬시야. 자 휘성 씨. 예. 사실은 그 예전부터 굉장히 저는 노래들을 많이 듣고 그래서 아, 예. 예, 뭐 하여간 이런 자리를 빌어가지고 또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정말 영광이고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아유 제가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영광이라는 말씀하실까? 아, 아니요 정말로 예. 왜냐하면은 전에 그 방금 뭐 우리가 그 이 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지만 네. 윤하 씨랑 작업을 하면서 아, 예. 휘성 씨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친구가 참 친한 친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보여요. 네, 제 얘기만 했나 봐요. 아니 저도 한 6년 반 정도를 전혀 그 음반도 안 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예. 오랜만에 탁 온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녹음을 하는데 그때 윤하 씨를 이제 처음 만난 거예요. 아,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 네. 그래요? 윤하 씨가 부르신 예, 노래? 그 노래를 정말 제 막 홈피에도 한동안 되게 오랫동안 네. 메인 음악이었고. 오, 예. 오,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네, 근데 그때 윤하 씨가 예. 그 막 녹음을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냐, 정말로. 네. 솔직히 잘은 모르는데 노래는 잘 알아요, 선배님.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근데 그 스튜디오가 이승환 씨 스튜디오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스튜디오 네. 여기 드림팩토리라는 데인데. 네. 이승환 씨 혹시 아냐? 그랬더니, 알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 좋아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가 저희가 깔깔대고 웃다가 예. 그러면 윤하는 저 그 사석에서 윤하는 누구를 제일 좋아해? 그랬더니 예. 눈빛이 갑자기 반짝반짝거리면서 휘성 선배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허허. 라고 얘기를 해서 네.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음악을 너무 외모로만 판단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어때요? 그 윤하 씨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 막 존경한다고. 그 친구는 저한테 그러니까 친하거든요. 이제 네. 가끔 전화도 오고 막 그러는데 네. 그런 티는 전혀 안 내고 굉장히 이렇게 장난을 많이 걸고 좀 그러거든요. 아스티 안 내고 전혀 존경과는 거리가 먼데. 아. 그 제가 그 친구한테 뭐 딱히 영향을 줄 만한 재주도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너무 아. 감사하네. 수줍은 소녀의 마음이란. 알 수가 없군요. 네. 네. 다시 보이는데, 네, 나. 아니, 어찌됐건 그래가지고, 네. 네, 저한테는 굉장히 궁금, 도대체 어떤 녀석이길래 윤하의 마음을 뺏어간 거야? 막 이러면서 네. 만나보고 싶었어요. 별 볼 일 없는 녀석인데. 어, 맞아. 아니, 오늘 보니까 왜 그런지 알 것 같네요. 자, 새 앨범이 나왔어요. 예. 너무 일단 자켓이 너무 예쁘고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CD를 딱 받아봤는데 일반 CD와는 좀 다르네요. 아, 예, 좀 많이 접혀져 있죠. 네, 깜짝 놀랐어요. 약간 아코디언처럼 예. 이런 형태가 돼 있고 6집 앨범입니다. 예, 예. 6집 미니 앨범. With All My Heart and Soul이라는 그 제목이 붙어 있고요. 예. 가장 상식 그 식상한 질문이겠지만 이 제목을 왜 이렇게 붙이셨어요?
그 가사 제가 지은 노래 중에 Pray for Soul이라는 곡이 있는데 네. 그 마지막에 Without My Heart and Soul이라는 단어가 그 가사가 나와요. 그게 어감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사람들이. 그 자켓 디자인 하시는 분이었나 어떤 분이 타이틀을 그냥 일단 그렇게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가제로. 네. 근데 제가 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 이거 괜찮겠다 이렇게 가도 해서 Without My Heart and Soul 가제로 붙여놨던 그 가제로 붙여놨는데 예. 예, 그랬군요. 그리고 앨범 자켓 제일 첫 장에 표지에 말과 함께 써 있으십니다. 네. 야, 이건 어떤 네. 의도였나요? 이제 에마 부인에서 에마 남편으로 이제 한번 둘 다 너무 근육질이어서 네. 어디다 지금 눈을 둬야 될지 네. 어휴, 말 궁뎅이가 진짜 튼실하더라고요. 그게 가짜인데 아 가짜 말이에요? 예 가짜예요. 네. 눈이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네. 그 진짜를 옆에 세워두면은 촬영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이 지금 봤더니 원래 그 노래를 잘하는 가수라는 얘기를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잖아요. 포장이 잘 된 것 같아요. 회사의 전략대로? 네, 포장이. 근데 그 얘기는 늘 듣는 얘기지만 그 이런 평이 있었어요. 이번 앨범을 통해서 목소리가 조금 더 여유로워졌다? 그게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작년 5집 때까지는 제가 마인드가 나는 누구보다 잘해야 돼. 뭐 나는 누가 이런 걸 하면은 나도 저걸 할 줄 알아야 돼. 진짜 꼭 무조건 잘해야 돼. 막 이런 강박관념에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무슨 항상 경기를 치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너무 공포증이 노래 공포증이 너무 심했어요. 그 노래가, 아 정말? 예, 그 음악도 아예 안 들었고 네. 그 너무 너무 싫었어요 노래하는 게. 작년까지는 계속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작년에 그게 달해서 거의 막 얼굴에 뭐 이상한 게 막 나고 스트레스 때문에 예 위험의 위경련에 막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노래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가 이제 그런 과정을 한번 겪고 나니까 그 반대되는 상황이 너무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여유로운 상황은 어떤 마음가짐일까? 그래서 많이 포기했어요 이것저것. 아. 근데 이제는 뭐 누가 부럽지도 않고. 아, 저 사람 참 잘하는구나. 아, 저 사람 그래 멋지네. 근데 뭐 나는 틀려. 뭐 이런 마인드가. 그렇게 만들었던 그 대상이 그 고수들이 누구였어요? 아, 너무 많았죠. 우리나라에 노래 잘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수많은 흑인들도 있었고. 네. 네. 참 바보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음악을 노래를 놔버리면 편해요. 저 언젠가 네, 지금 그럴 예정이 있습니다. 재밌게 와가지고 좀 배워야겠다. 예. 음정을 놔버리면 돼요. 음정을 그냥 예. 놔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져. 아, 그게 참 놓기가 힘들더라고요. 아, 음정을 예, 그렇게 돈과 힘들어요? 같은 거예요. 아. 네. 정말 수표와 같은 거라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음정을 놔버리고 태어나가지고 편안해요. 노래를 부르면서도 잘 부르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대신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자기가 노래한 녹음본을 안 들으면 돼요. 아. 그냥 안 듣고 살면은 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 저는 정말 많이 듣거든요. 제가 녹음한 노래를 들으면서 허, 여기를 왜 이렇게 불렀을까 하면서 반성을 하다 보니까. 자, 네. 여유로워진 목소리 뭔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마음가짐까지 왔으니까 막 저는 얘기를 듣는데 무슨 무린 강호들 얘기도 있잖아요. 막 아, 네. 싸우다가 이제는 적도 다 필요 없고 나와의 싸움에서 그것도 놔버렸다. 무심타법으로 막 하는 어떤 막 그런 걸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근데 이게 원래 가수들의 마인드가 이래야 되는데 제가 너무 늦게 예, 변화한 아니, 것 같아요. 아니 뭐가 늦어요? 지금 사실은 그렇게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많지는 않죠. 아까 뭐 유나나 뭐 이런 친구들에 비하면 네, 아, 가끔 자기가 오빠라 불러야 될지 뭐 선배님이라 불러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쵸? 아 네. 그래요? 오빠라는 말이 좀 어색한가 봐요. 네. 제 얼굴을 보면 저는 보자마자 선생님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6집 앨범 가운데서 한 네. 곡을 라이브로 직접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별이지다 불러드릴게요. 네, 박수로 청해서 듣고 노래에 대한 얘기 예. 노래를 듣고 나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내 여자는 눈부시게 예쁘죠. 아깝다는 생각에 연예인을 권했고 그녀는 성공했죠. Yeah. 큰 인기를 얻었죠. Oh, oh. Oh,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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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star. 이제는 유명해. 내가 줬던 사랑보다 큰 사랑 받죠. Wa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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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은 텅 비어버린 쓸모없는 상자 같은지. 요즘 부쩍 짜증이 늘었죠. 많이 힘든가 봐요. 내가 뭔가 도움이 되어야만 할 텐데 난 할 수 있는 게 없죠. Oh, yeah. 연락도 쉽지 않죠. 이제는 유명해. 내가 줬던 사랑보다 큰 사랑 받죠. Wa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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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은 콩가 먼지에 찔린 것처럼 눈물이 나. 세워 우리 갈라놨죠. 점점 나를 멀리하려 하는 그녀를 느낄 때마다 가슴 아파요. Oh girl, please come back my star. 나만 바라보던 애정 내 참 살았어. 나의 생각 따위 나지 않는다는 걸 느꼈죠. 추억을 못 잊고 자꾸만 날 봐달란 들리지 않으기도 해. 어, 나 지금 방송 들어가니까 빨리 말해. 말고 행복해. 안녕. 아유, 앞에서 지금 뻘쭘하게. 네, 매니저분들이 지금 앞에 계신데 돌겠네요, 진짜. 아니 네. 이 노래를 하는데 앞에 지금 네. 매니저 세 분이 네. 앉아가지고 자기가 부른 가수의 노래를 이렇게 보면서 우와 이러고. 많이 부끄럽죠? 예, 어, 그렇네요. 어, 부끄럽네요, 참. 이렇게, 진짜. 같이 다니는 바로 앞에서 노래 본 적 있어요? 아유, 저 진짜,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무대가, 네. 라디오 라이브랑 결혼식 축가거든요. 어어. 근데 오늘은 다른 때 라디오 라이브보다 더 좀, 아, 차라리 관객이 있었으면, 그냥 일반 관객이었으면 좋겠어요. 매니저들 앞에서, 아. 매니저 세 분이, 네. 휘성 씨도 지금 못 쳐다보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괜히 땅만 보고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약간 아메리칸 아이돌 분위기가 나는데, 지금. 자, 별이지담. 네. 아, 노래가 일단 너무, 막, 듣고 있는데 들을 게 굉장히 많네요. 예. 들을 부분이. 정확하게 보셨네요. 네. 그리고, 일단은 첫 번째로 여기 나오는 여자분이 누구예요? 전화. 이효리 씨. 이효리 씨. 네. 아, 그럼 여기서 그 스타가 이효리 네, 씨네요? 참 비싼 목소리 썼죠. 어, 아니 어떻게 이효리 씨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 이효리 씨 3집 앨범에 제가 네. 이제 도움을 좀 드렸어요. 가사 써드리고 네. 듀엣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그래서 도움을 받으려고 쟁겨놓은 게 아니라 네. 네, 그게 아니라 이 가사를 쓰면서 그냥 정말 설득력 있는 대상이 필요했어요.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그렇죠. 네. 근데 정말 말하는 목소리 여자분들 말하는 목소리가 좀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근데 효리 씨는 굉장히 색깔이 있죠. 독창적인 목소리가 있어요. 네. 말하는 그냥 보이스 자체가. 그리고 딱 들으면 이효리인지 알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으려면은 이효리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 가사 속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적합한 여자 예. 주인공을 뽑은 거나 예. 다름없겠네요. 예. 아. 그리고 이 가사가 휘성 씨예요. 예. 네. 쭉 봤는데 너무 재미있었던 게 네.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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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웨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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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한 번 아 내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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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사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제가 힙합을 했을 때 영향이 좀 있어서 네. 라이밍 하는 걸 좀 좋아해요. 아. 네, 그래서 모음 맞추는 좀 연습이 아니라 옛날에 재미로 굉장히 라이밍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가사 쓸 때 그런 영향이 좀 많아요. 이 노래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고 하죠. 이제 네. 가이드가 다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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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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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감을 살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웨이리 네이리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써도 말이 되게 써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어렵죠. 네. 휘성 씨가 사실은 그냥 가수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지금까지 작사하신 곡이 한 몇 편 정도 돼요? 100곡 정도. 100곡이요? 네. 오. 20살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20살 때부터? 네. 100편 가까이 되면 한 달에 저작권 수입이 그게 이제 노래가 떠야죠. 이제 노래가 뜨고 좀 알려지고 막 그래야 좀 저작권 수입이 들어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깔리는 곡을 많이 썼어요. 오. 그러다가 작년에 좀 이렇게 앞에 내놓을 만한 이제 곡들이 뭐 있었죠? 유나 씨 비밀번호 486. 아, 그 노래를 휘성 씨가 쓰신 거예요? 가사를? 네. 저는 그 노래를 어떤 여학생이 쓴 줄 알았어요. 아니, 뭔가 알면서 이렇게 모른 척 하시는 분위기가.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야, 아셨어요. 네. 왜, 어떻게 하다 또 그런 가사를 쓴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약간. 집에서 혹시 그런 거 막, 무슨, 이 세라복 같은 거 입고 그런 거 가사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뭐, 일본 가면 좀 눈여겨보긴 하는데. 예.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유나가 말하는, 정말, 유나 입에서 여자는 어떻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아, 유나라고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유나 씨 입에서 여자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좀 상상이 잘 안 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득력 있게 또 와닿게 하려면은, 486이라는 게 이제 저희 세대였거든요. 저 중학교. 아, 그때 유행했던데. 삐삐로, 네. 아. 사랑해를 486으로 이제 암호로 항상 했거든요. 그때 획수로. 네. 근데 유나 씨는 몰라요, 그거를. 그렇죠. 저도 잘 몰라요. 네. 사실은. 잠깐 중간 세대에 그게 네. 있었는데, 그거를 유나 씨가 참 저 어린 목소리와 저 어린 얼굴로 약간 올드스쿨적인 그 유행을 얘기를 하면은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라는 아이템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한 거죠. 아. 네. 그럼 그건 그렇다 쳐요. 그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IBC 노래 중에 네. 유혹의 소나타 있잖아요. 네. 그건 무슨 정신 상태로 쓴 거예요? 그거는 그냥 딱히 막 이렇게 멋을 부린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약간 좀 뭔가 은유를 많이 했어요. 은유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도 자극적일 수 있는 가사를 써야 되겠다. 가사가 어떻게 되죠, 그게? 내 손만 잡으려 말고 날아나 봐 뭐 이런 네, 굉장히 자극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좀 궁금해해야 되고 입에 잘 붙어야 되고 뭔가 좀 와서 닿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닌데 예, 사실은 쉽지. 가사 쓸 때 좀 고생 좀 하시죠? 쉽게 쓰는 편이세요? 네, 좀 쉽게 쓰는 네. 아니요, 그러니까 그 쓰기 직접 이렇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전까지가 좀 시간이 걸려요.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아, 막상 이제 실제 작업에 들어가면 금방 예. 풀리는 편인데 예. 단추를 딱 깨기가 이제 굉장히 힘든. 예. 이 노래는 뭐 멋을 부려야 되는 가사다. 아니면 이 노래는 멜로디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모든 컨셉이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예.
그 별이지다에 제가 조금 이게 신뢰되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이게 약간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가? 막 그냥 소설 쓰지 썼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저는 제가 쓴 가사 중에 특이한 소재가 굉장히 많아요. 네. 효리 씨 뭐 헤이 미스터 빅 같은 아 그것도 아 예. 희성 씨 가사예요? 네. 그것도 소재가 좀 독특한데. 어. 그러니까 그런 독특한 소재를 하는 게 좀 약간 제 잠깐만 근육질의 남자가 헤이 미스터 빅의 가사를 쓰는 헤이 미스터 빅을 뭐 한 눈빛으로 나를 그 여자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저는 그런 게. 그런 거 할 때 꼭 루즈 바르고 쓰죠. 아니요. 집에서. 아니요. 그냥 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쓰게 되는 거죠. 어 알고 보면 무슨 특이한 네. 특이한 녀석이군요. 아, 예. 네. 아니 사진 속에 이거랑은 너무 대조적인 거잖아요. 이 자켓 속에 왜 이렇게 벚꽃 찍었어요? 벗겼어요. 벚꽃 찍은 게 아니라. 아 누가요? 네, 저 몸 덜 만들었는데 네. 어, 안 벗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아직 네. 식스팩이 이렇게 제대로 자리 잡기 전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복싱 체육관에서 약간 느낌을 주려면 좀 이렇게 몸에서 물이 흐르는 느낌을 네. 주려고 이제 벗기시더라고요. 어, 야, 두 가지인데 벗기고 적시고 네.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아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하다가 그 예. 별이지다가 예. 아, 그 소설이냐 상상이, 예. 상상 예. 100% 상상.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신뢰된 질문이 될까봐. 네. 알겠습니다. 실화라면은 실화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예전에 1년이면 뭐 이런 가사 곡이 있었는데 그런 곡의 가사는 제가 뭐 제 실화를 바탕으로 막 쓰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헤이 미스터 빅은 실화라고 합니다. 어떤 남자와의 희성 씨와의 이루지 못했던 상처를 받았던 곡을 나왔던 가사라고 하네요. 자, 이번 앨범 가운데에서 네. CD 가운데 한 곡 네. 청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아, 초콜러브라는 곡 가사를 또 봐야 돼. 초콜러브? 이건 뭐야? 초콜릿을 바르고 사랑을 나누나? 이 곡은 사실 그 전 트랙이랑 이어서 들어. 야 아, 되거든요. 사실 3, 4, 5번을 아니요. 4번, 5번. 네. 그렇게 오. 들어주시면 참. 그러면 좋죠. 4번, 5번을 네. 밖에서 4번이 인터루드 네, 짧거든요. 네. 네. 여기도 이제 효리 씨가 잠깐 네. 뭘 퍼포먼스 해주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초콜러브라는 곡. 이 곡을 듣기 전에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요? 어 굉장히 끈적거리는 곡이고 지금 아. 여자친구와 같이 있는 남자분, 그러니까 연인끼리 있다면은 굉장히 분위기를 잡. 봐줄 수 있는 아주 그런 아 참 좋은 어, 예 좋은 곡입니다. 어, 가사 좋아. 지금 보니까 어 무슨 뭐 뭘 더듬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야 팀이 통과했습니다 이거. 아 통과 뭘 듬뿍 뭐 이런 단어도 있고 촉촉히 뭐 이런 단어도 있고 어 실화라고 합니다. 자, 두 트랙을 이어서 들어볼게요. 예. 초콜릿. 아니 무슨 바람이 불어서 우리 집에 다 오겠대? 네가 얼마나 지저분하게 사는지 궁금해서 그런다. 왜? 내가 더럽게 생겼냐? 몰랐냐? 어, 다 왔다. 내리자. 이쪽으로. 야, 왜 이렇게 깜깜해? 무서워. 잠깐만. 들어와. 야, 의외로 깔끔하네? 남자 혼자 사는 집이 어떻게 우리 집보다 깨끗하냐? 나 원래 깨끗하거든. 웃기셔. 이쪽이 내 방인데 앉아. 뭘 그렇게 쳐다봐? 초콜릿 먹을래?
정신이 안 바뀌어 다들 때까지 Let's make love baby 일요일 설 무대 휘성 씨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초콜러브 듣고 오셨어요. 예. 네.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썼던 부분이 뭐예요? 약간 느낌이 중구난방이 안 되게 하려고 좀 애를 썼어요. 네, 전체적으로 참 그 가수의 색깔이 있으면 또 앨범의 색깔이라는 게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저는 너무 막 이렇게 지저분한 색깔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목소리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통일성을 좀 주려고 했었어요. 그 휘성 씨 처음에 예. 어릴 때 맨 처음 샀던 음반이 뭐예요? 기억하세요? 그 맨 처음 샀던 음반을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 짭퉁이라고 그러죠. 가짜 테이프 샀어요. 뭐 어때요? 왜냐면 그게 네. 없었어요. 싱글 말이야? 앨범이었거든요, 그때. 어. 그때 당시 제가 94년도. 네. 94년도에 싱글 앨범을 내는 가수가 정말 없었는데. 없죠. 유영진 선배가. 아. 싱글 앨범을 냈었어요. 예. 네. 그때 그대의 향기.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제가 그 곡을 미친 듯이 좋아했었거든요, 사실. 아. 그래서
그 싱글 앨범을 사서 그 앨범이 싱글 짭퉁 테이프 그거를 거의 뭐 완전 늘어질 때까지 들었었어요. 아,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중학 1학년. 중학교 1학년. 예, 6학년에서 1학년으로 넘어갈 때. 그때 그런 노래가 그렇게 좋았어요? 예, 아, 그때 너무 제가 그 유영진 선배 그 뭐 춤추면서 그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게 굉장히 끈적대는 노래거든요. 그것도. 예. 그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사실. 아,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한결같네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 때는 락에 빠져서. 아, 근데 또 락으로 잠깐 왔다. 예, 그때 왜 다 갔다 오네요, 락은? 그 시기에는. 예, 고등학생 때는 락에 완전히 제가 빠져서 있다가 고3 때부터 제대로 흑인 음악을 듣기 시작했어요. 고3 때부터. 근데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휘성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또 그 백댄서도 하셨었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이건 다 알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요. 예. 그 춤도 예, 돈을 직업으로 삼았었죠. 그걸 근데 그걸 많이 안 보여주시잖아요. 예, 그게 올드스쿨 스타일이 있고 또 요즘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올드스쿨의 마지막 세대예요? 네, 세대 그때 춤을 췄었거든요. 근데 그 스타일이랑 요즘이랑 너무 틀리더라고요. 아, 지금 추면 올드해지는구나. 네, 굉장히 올드. 항상 제가 추면 제 댄서들이 얘기해요. 아, 올드의 필은 너 못 따라간다고. 네. 근데 올드한 느낌으로 춤을 추면은 사람들이 좀 네, 어색해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막 춤은 타고나는 거니까 리듬감은. 아, 제가 그래도 처음에 그 무용단에 입단했을 때 참 욕을 많이 맞았어요. 왜요? 춤을 못 춘다고. 정말? 네, 그래서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휘성 씨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막 그런 느낌이 그냥 느껴져요. 보기만 해도. 굉장히 욕심이 좀 많은 타입인데 네. 좀 수줍음을 너무 많이 타서 예, 그래서 그러니까 실력을 제대로 좀 못 보여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군요. 아, 뭐 스트레스 같은 거 성격 예민하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어릴 때부터 제가 좀 예민한 게 심했어요. 정말로 가만히 있으면 그 심리적인 좀 불안감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꼭 종이가 앞에 있으면 종이라도 찢어야 되고 다리라도 떨어야 되고 막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대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근데 그냥 항상 뭔가 문제를 떠안고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뭔가 머릿속에서 뭔가를 풀고 있지 않으면은 그럼 못 견디는 약간 그런 이런 아니 그런 구조를 타고난 거예요. 병원 신세 굉장히 많이 졌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는 최면 시술까지 받았어요. 그렇군요. 근데 뭐 그거는 그 후에 또 반면에 이렇게 노력하고 재능을 막 선물 재능과 함께 따라오는 어떤 부록인가 봐요. 좀 혹요. 어떡하겠어요. 네. 자, 라이브로 한 곡 더 청해서 들어볼게요. 나락이라는 곡이에요. 이 노래는 저도 음정을 놓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그럼 제가 전문가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과연 그런 마음인지. 네, 알겠습니다. 자, 청해서 듣도록 할게요. 우리는 된다.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가슴 찢어질 듯 아픈 일이지만 사랑하는 그대를 보낼게요. 안 울게요. 편하게 가세요. 안 빌게요. 막지 않을 테니 잘 가세요. 행복하세요. 우리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갚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체념. 부족함이란 벽에
지친 내가 무슨 힘으로 그댈 잡겠나요? 안 울게요. 편하게 가세요. 안 볼게요. 떠나는 뒷모습 안길게요. 막지 않을 테니 잘 가세요. 행복하세요. 아직 음정을 다 안 넣었더라고요. 욕심이 아직 남아 있어요. 네. 아, 이 노래를 부르면은 네. 진짜 뭐 음정이나 뭐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노래가 안 불러지더라고요. 아. 연습을 해봤는데 아 그래서 이 노래 부를 때는 제가 가사를 써서 그런지 몰라도 그 상황이 좀 연상이 연상을 하면서 그냥 꼭 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몰입을 하면은 어느새 이제 노래가 끝나 있는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가수가 돼서 좋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수가 돼서 인기를 얻게 돼서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가수가 돼서 만약에 제가 사실 데뷔하기 전에 모든 분들이 다 그러셨겠지만 좀 많이 힘들게 연습을 했어요. 제가 좀 과하게 자기를 안 돌보고 네. 네. 그런 노력들이 그냥 아무 빛을 못 보고 그냥 묻혔더라면 제가 과연 이 폭풍 같은 삶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 네. 오히려 그렇게 막 너무 던졌던 그 시간이 상처가 됐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예. 성공을 못했다면. 예, 저는 정말 너무 과하게 연습을 했었어요. 다행이다. 예, 지독하게. 예, 너무 다행이에요. 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다행히 예. 부모님께서 어머니가 항상 입버릇처럼 넌 커서 뭐가 될라 그랬는데 뭔가 돼서 참 다행이에요. 예.
그때 뭐라고 대답했었어요? 너 모델라 그래? 아,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저는 정말. 아,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면? 아, 넌 뭐 해서 먹, 정말 어머니가 너무 진심으로 걱정해.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너무 진심으로 걱정을 하시는 거야. 도대체 뭐 해서 먹고 살 거니? 정말 저 애가 잘, 뭐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맨날 스트레스에 병원만 가고. 예, 그러니까 맨날 머릿속에서 뭔가 생각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못했어요, 저희 부모님. 제가 가수가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대요. 아무도, 우리 친척들부터 시작해서, 누구도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 가수가 될 거. 휘성 씨는 운명이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네. 그니까 이제 요번 그 세대, 그러니까 예. 요번 때에는, 예. 휘성 씨는 가수가 될 운명을 타고 났나 봐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다행. 이 사람이 가수한테서는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생각이. 범죄자가 아마. 그러니까 예. 야 큰일 날 뻔했구나. 예, 제가 충동성이 체육성 검사를 했는데 눈빛도 좀 이상해. 예, 99%가 나왔어요. 충동성이. 그래요? 정말 예. 신이셔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예, 하늘에서 세상을 참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저를 가수로 시키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판타지 소설 써보고 싶다라는 얘기 한 적 있어요? 아, 제가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 예, 한 30대 중반쯤에 아마 예, 나올 것 같아요. 꼭 사서 봐야지. 제 정신이 아닌 이 판타지 진정한 판타지일 것 같은 느낌이 든. 온전한 정신의 사람들이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초코도 발랐다가 문자도 보냈다가 얼마나 그 다양한 얘기들이 있겠어요. 앞으로 콘서트 쭉 있다고 들었어요. 예, 일단 서울 콘서트가 끝났고요. 네. 이제 부산 콘서트 뭐. 창원 콘서트, 인천 콘서트, 뭐, 이렇게. 표가 팔리는 지역에서만 콘서트. 네. 아,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콘서트 마무리 잘 하시고, 예, 또 무대 위에서의 휘성 씨의 그 모습, 정말 그, 너무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앨범 앞으로 한 30집까지 내주세요. 아유, 뭐, 허락하시는 한, 네, 네, 자연스럽게 해야죠. 자, 새 앨범 가운데서 마지막 한 곡 더 청해서 들어볼게요. 완벽한 남자. 예. 네. 완벽한 남자라는 곡인데, 그게 자기가 완벽해서 완벽한 남자가 아니라, 네. 워너비 완벽한 남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일요일 설문대 휘성 씨와 짧았지만, 여기서 예. 또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번에 또 기회가 닿아서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휘파람. 예. 직접 부셨잖아요. 예. 먼저 휘파람 세션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음정 좋더라. 자, 여기서 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귀가 있어 yes. 너 안기 위해 널 높기 위해 내 팔과 다리가 있어 내게 돈을 원해 좋은 차를 원해 날 선택한 거라도 상관없는 너의 영원한 너의 그게 바로 내 존재야 그저 내 곁에 있어주면 돼 숨 마셔주면 돼 그것으로 만족해 모든 준다고 약속하지만 이별을 달란 아픈 말만 꼭 하지 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은 변하지 않을 안겨줄 내 마음 그 믿음 저버리지 마 날 버리지 마 떠나지 마 언제까지나 향기를 맡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기 위해서 yes 내 코가 있어 내 입이 있어 널 느끼기 위해서 넌 여자가 아닌 애인도 아닌 또 다른 내 심장 너를 지키는 일 아껴주는 일 그게 날 위한 일이야 그저 내 곁에 있어주면 돼 숨 마셔주면 돼 그것으로 만족해